네, 안녕하세요. 은둥이 여러분. 헌터 김이에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대로 잡아서 먹어보자! 자, 오늘 닥치는대로 잡아서 추룹추룹 해보겠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야, 진짜 혼자 가냐? 따라와, 리벌레키야.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은혜가 회루질하러 왔습니다. 저 오늘 아닌데요? 꼬치 한번 발로 시원하게 차죠. 더 멀리! 꺼져! 여러분, 오늘 요 족대로 한번 조져볼 건데, 지금 딱 시즌이 너 얼마 전에 잡았던 그 대왕문어 처리 알지? 다 죽었어. 오늘 은혜가 요리까지 할 거거든요? 제가요? 네. 문어야. 너 어딨니? 은혜, 일로 와봐. 후레쉬 빚어줘. 내가 이돌 들어볼게. 뭐 있으면 바로 그 족대로 해야 돼. 만약에 문어다. 찍어 눌러야 되는 거 알지? 아, 된다. 없지. 아니야, 느낌 좋아. 아니야, 내가 문어 사냥꾼으로서 없어. 개같이네. 들어봐서. 아무것도 없지? 오늘 롯됐다. 아니야, 근데 이돌 느낌 좋아. 열어봐서. 잠깐만, 저거 뭐야? 저 새끼 문어 아니야, 은혜야? 이거. 고등이네. 땡, 너 이거 먹어라. 개군수 새끼. 오, 귀엽다. 더 잡아서 키워. 저 안에 뭐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문어 같은 경우는 자극을 주면 또 나와. 그래서 이렇게 들지 못하는 돌 있죠? 이런 거는 쾅쾅쾅 치거나 자극을 주면 나와요. 나와, 리발레키야. 너 빨리 외쳐. 나와, 리발레키야. 그 와중에 전다고? 은혜야, 이거 비비쳐. 없어. 쫄짱 게르끼도 안 보여? 어. 오늘 없으면 쫄짱 게르끼라도 먹어야 돼, 알지? 쫄짱 게도 없어. 쫄짱 게 저기 석축가. 아, 진짜 라약한 척. 우와, 이게 뭘까? 이거? 어. 누가 봐도 이거 로추 아니야? 저 약간 불에 같지 않아? 생선 불에? 아니, 불에 옥장. 아, 개재밌어. 아, 이거 괜히 가져왔어. 그렇지, 아니야. 나중에 쓸 데가 있을 거야. 저 올려놓자. 아, 아니야. 아, 이것 때문에 못 걷겠어, 이 새끼야. 이래끼야. 어, 본성 다 들어왔다, 이제. 원래 다 알고 계셨어.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 오빠, 야, 나가리만 털고 아무것도 못 잡았어. 나가리라도 털어야지. 어, 오빠. 어, 야. 바다에서 앵기지 마. 아유, 좋은데 싫은 척 하긴.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잡을 거 나왔습니다. 자, 바로 말똥성 깨라기 버려. 오씨, 미끄러운데. 왜? 그런 거는 오 하지 마, 은혜야. 알았지? 혼자 미끄러지면 내가 알아서 달려갈게. 근데 그거 알잖아. 뭐? 내가 오 이거 하는 거랑. 아,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아무리 개의치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 원래 아무런 개의치 않아. 이게 쓰레기로 만드네. 오. 응, 저건 아니에요. 야, 오늘 좀 일렁거리 남았지? 오빠 절로 꺼져봐. 아, 잠깐만. 왜? 아, 또 뭐 있는 척. 이거 흰 색깔 뭐야? 이게 백합이라고 하는 건데 보리알이 봐. 아, 뭐야. 안 되겠다. 좀 낮은 데 가가지고 식량이라도 챙기자. 어, 약간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게 등대처럼. 오오. 왜? 넘어질 뻔했어. 아,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 오오. 아, 볼에 빠졌어. 아, 내가 고무장갑 끼라니까 왜 안 꼈어, 그러니까. 은혜야, 괜찮아. 일로 와. 손이 빠진 거잖아. 발이 빠진 게 아니라. 아니, 발은 빠져있지. 옷 젖었어. 아, 이거 내 옷이네. 아씨. 은혜야, 안 되겠다. 너 일단 육지로 나와. 나 처음 걸어보는 사람 같아. 뭔 소리야. 오오. 진짜 개빡치네. 걷는 걸 잃어버리는 거 알아? 너 31년 걸었어. 네, 봐봐. 이런 거 딱 들면은 없네. 없는 거 같아? 내 눈에 보이는데? 빨리 챙겨. 아, 나 무서워. 아니야, 안 물잖아, 알잖아. 물어, 씨. 도망간다. 아, 안 도망가는데? 야, 뭐, 불로 지지고 있어. 야. 저번에 까자. 자, 여러분, 일단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쫄짱게라도 할게요. 쫄짱게라도 잡아도 은혜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특급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 이 돌 있을 것 같은데? 살살 딱 들면은. 없네. 여기 이렇게 박혀있잖아. 너가 진짜네? 없다고 하는 곳에 다 있어. 이거 봐. 박혀있지? 어. 빨리 가서 챙겨. 너무 작다. 버려. 어. 자, 여러분, 너무 작으면 방생할게요. 은혜, 이 돌 좋다. 너 옆에서 나가리 털 알겠어? 이 돌 100%. 없다. 있다, 두 개. 어디? 두 개. 여기? 아니, 이거? 그 옆에 가고 있잖아, 두 마리. 예. 그 옆에도 빨리 어디? 손 치워. 얘도 있잖아. 여기 아니, 나 두 마리 말고.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얘도 아니야? 얘 큰데? 야, 씨. 야, 가져올게. 야, 빨리 가자, 뛰어. 아, 개 빠져가지고. 야, 빨리. 얘 집게 끝난다, 야. 야, 어딨어? 여기 있잖아, 이 바보야. 들어가라. 이 돌 딱 봐도 있을 것 같지, 은혜야? 이 돌을 어떻게 들어? 이 돌은 들 수 있는 돌이야. 한 발짝 뒤로 가. 너 괜히 일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얘기만 해, 알겠어? 미안해진다, 너 그렇게 반응하니까. 구라야, 하나도 안 미안해. 이 돌. 들어버려. 은혜 개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죠? 아, 이거 분명 한 마리 있는데. 없어, 이씨. 은혜야, 아니나? 은혜야!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왜 서 있으라는 줄 알아? 일렁거리지 말고 닥치고 서 있어. 든다. 어, 저기 있다. 큰 거. 어디? 여기로 들어가잖아, 이 돌로, 이씨. 이렇게? 어. 야. 넣어버려. 어, 알겠어. 야, 은혜야, 해삼. 어디? 너 안 보이지? 이게 너와 나의. 아, 저기. 대비야. 근데 되게 작은데? 넣고? 야, 뒤질래? 어? 야, 이렇게 안 빠져? 야, 지금 저렇게 형체 감추고 있는데, 은혜야? 잡아. 아니야. 잡아봐. 나 젖어. 확인해보게. 뭘 확인해? 내가 비슷한지? 아니. 맞네, 이렇게. 뽑는다. 잡았어, 봐봐. 비슷하네. 예라이! 자, 여러분, 지금 해삼이 좀 작은 사이즈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작은 사이즈는 절대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씨를 말려요. 그렇지. 근데 사실 은혜 저번에 몰래 저 가져가서. 내가 언제? 은혜 여기 비춰. 그리고 아가리 털어, 시작. 빨라. 없다, 맞지? 옆에 거, 아가리 털어, 시작.
와, 원래 쫄짠 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 발 시려워서 잘릴 것 같아. 너 진짜 개 약골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너는 진짜로? 어, 그래서 군인 되고 싶었는데 내 몸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충성 한번 각도 때려봐. 충성. 오, 미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계급이 뭐지? 상사입니다. 충성. 죄송합니다. 제 비춰주시겠습니까? 엎드려. 저거 아니야? 오케이. 애기다, 애기. 에이. 다리 와봐서. 괜히 내가 애기다 안 했으면 가져갈라 했네. 아니, 뭐. 호랑 말 것 같은 놈. 너무 안 보이는데? 너 똑바로 비추고 있어. 왜 아니, 거기를 왜냐면... 여기 비춰야지. 미안해. 야, 너 그럼 평소에 안 그러잖아. 아, 내가 개쓰레기네, 저 그러면. 모자이크 품 표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미안해하고 있어. 아, 미안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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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 발가락이 잘릴 것 같아. 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약한 여자야. 아, 알겠다. 여러분, 지금 이래끼가 꽤 쓰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꾀를 써가지고. 꾀를 쓰는 게 진짜 맞아. 꾀를 쓰는 게 진짜 맞아. 꾀를 진짜 불러. 알았어, 미안해. 리돌, 리돌. 아, 가기 싫어. 한보야, 한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 야, 그만. 아, 잠깐만. 여기다 놓고. 너도 민폐같지, 지금 너. 아니, 너가 민폐인 사람처럼 만드는 거지. 오빠, 이거 봐봐. 흰 뭐? 색깔. 어, 이거 그거다. 백합. 이거 도리야, 이 말이야. 물수제비. 어, 물 개튕겼다. 저 흰 색깔 뭐야? 도리야, 이 색깔. 아이씨, 리얼도 안 나오네, 이제. 와, 여러분, 여기 동해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문어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문어를 많이 잡아본 입장으로서. 저번에 한번 잡았다고 개깝쳐. 어. 야, 나 진짜 많이 잡았거든. 너 나 때문에 대학문어 몇 번 잡았는데. 많이 잡아, 많이 잡았어. 어, 계속 얘기해봐.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어이씨. 오씨, 아 무서워. 야, 걸음이나 잘 걸어. 걱정되니까. 아, 왜? 아, 들었어. 들었어. 개지로. 자, 여러분 석축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내 거 혹시 이거 구멍 났어? 아니 아니. 아, 뭔가 발. 축축해? 어. 발 씻어 집에 가서. 와,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하네. 이 결혼 생활이 부럽다고 하는 사람 진짜 이걸 봐야 돼. 카메라 꺼지면 다정하잖아. 자, 이제 문어. 왜 말 저러? 야, 이거 홍합 다 따갈래? 안 돼. 왜? 배 아파서. 여러분, 이 홍합은 여름에 드시면 안 돼요. 여름에 테트로도덕신이라는 독이 있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홍합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서 먹는 것도 다 양식이고 자연산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 내가 왜 발이 잘릴 뻔한지 알겠네. 왜? 물이 들어왔으니까. 아니야, 물 안 들어왔어, 그거. 물 들어왔으면 어떡할래? 입에 발 넣을래? 왜? 여기 내가 봤을 때 공사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여기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싹 들어오면은 생물들 다 나가기 마련이라서. 아니, 심지어 여러분 여기는 고등 밭이거든요. 원래 고등조차 없어, 맞지? 해파리? 오! 해파리, 해파리. 오, 저기도. 큰일 났다, 은혜야.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게 겨울에 가끔 보이는 둑빛 보름달 해파리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헐, 저기도. 어디? 야, 뭐야? 엄청 들어왔네. 커피반 같이 생겼네. 나 커피반 제일 좋아하잖아. 트럭트럭. 빨리 구해. 아니, 지금 저 너무 기뻐서 못 들어가요. 저거는 여러분 진짜 절대 만지지 마세요. 바로 죽습니다. 보라 색깔 띠는 해파리는 무조건 피하세요. 근데 쟤네가 저렇게 많이 물이 져다니지 않았는데 원래 한 마리씩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 여름에 저거 쏘이는 거 아니에요? 쟤네는 겨울에만 들어와. 거의 여름에는 보름달 물 해파리가 많이 들어오고 두피도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다 죽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기도 보이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 쟤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쟤네 안 먹어. 그래? 야, 그냥 군부. 나 군부 먹어봤어. 봤어? 어디? 찾아봐, 지금 여기 있어. 아, 저기 있네. 어디? 빨간색 등딱지 같은 거. 오! 자, 여러분, 군부 먹으면 맛있거든요. 저 한 번에 떼야 돼. 와, 이거 진짜 떼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군부거든요? 한 번에 떼야 돼. 오케이. 쉬얼버 먹으네요. 엄청 크지? 아니, 얘 맛있어. 너 엄청 좋아할 거야. 하나, 둘, 셋. 블라이야, 그래. 오케이. 아싸, 먹을 거 점점 생긴다. 군부 또 있다, 여기. 어디, 어디? 두 마리나 있다. 야, 근데 못 뽑는다, 이거. 내가 들어갈까? 여기를? 너 크잖아, 은혜야. 키 170에 어깨가 80인데. 가린다. 오, 예, 예. 너 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는 위험하진 않아요. 사실 방파제가 아니라서. 발로 뗐어? 어, 어디 갔지? 야, 야, 방 날아갔는데? 야, 방생해주면 어떻게 좋은 대로. 아, 그러면 합동하자, 너. 야, 제... 잠깐만, 나 무릎. 무릎 꿇고 했더니 무릎 나갈 뻔 했네. 나이도 있는데. 야, 은혜야. 합동하자. 그럼 내가 요걸로, 발로 찰게. 어, 요걸로 데리고 있을게. 됐어? 됐어? 몰라. 제발.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와봐서. 군부 옆에 왜, 있었네. 왜? 저기 있잖아. 어디? 너가 발로 찬 거. 어, 저기 있다. 은혜 좀 시작됐습니다. 살짝 쳐봐. 됐다,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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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발로 많이 봤어. 빨리, 빨리. 줘봐, 줘봐. 여기 앞에 있잖아. 예? 어. 어, 됐다. 어? 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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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다고? 아, 잡았어. 와! 야, 우리 근데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이게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좋지 않아? 나와봐, 사야.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찾았어? 그 장갑을 나한테 줄래? 먼저 발로 떼는 게 나을 거야. 야, 왜 그래? 어! 할 수 있어?
야, 왜 이렇게 커? 제일 크다, 맞지? 어. 여러분, 군부가. 우와.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개어이없네. 뽀뽀한다. 어디? 야, 야, 여기서 하지 마, 이씨. 나와. 야, 너 왜 방해? 키갈 할 수도 있지. 키갈 안 돼. 은혜야, 일어나, 겨단. 은혜야, 일어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혜야. 어, 여기 공부 또 있는데.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내가 할 수 있어. 아, 이거 누가 연결해놨어. 아, 뭐로 나갔어. 막혔어? 내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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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밭이다, 군부밭. 오늘 어페르 파티 하자. 야. 들어가라. 야, 은혜야, 괜찮아, 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디가 터진 거야? 안 터졌다니까. 아니, 터졌다고. 이거 발바닥 오빠 몇 톤가 봐봐. 265. 내 거다, 이거. 어. 아니, 오른쪽 발바닥. 어, 맞아, 맞아, 맞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이런 거 다 추워. 이거 재밌잖아. 와, 진짜 개쓰레기네. 제게 터져가지고 전 새로 사고 은혜 건 안 터져가지고 차에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설마 내 건가 했다. 예, 예, 저기 고등밭이다. 고등 좀 쓸자. 와, 여러분, 여기 고등 엄청 많아. 어, 일로와, 일로와, 뽀치. 일로와, 일로와, 뽀치 동생. 저리 포인을. 오, 저거 봐봐, 오빠. 뭔데? 말똥성게 엄청 큰 거 있잖아. 저거 거기. 사이에? 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 그래? 어. 그래도 먹을만해. 아, 나쁘지 않다. 말똥성 얘는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들어가라. 아우 힘들어. 어, 이거 큰데 말리면 좋겠다. 말똥성게를 왜 말려? 뭐 하려고 말똥성게를 말리는 건데? 그럼 예뻐. 사이코패스 느낌. 어, 오빠 여기 여기. 왜 왜? 야, 이게 리발렛이야. 오빠 자, 조심해. 여러분, 이게 바로 두피 보름달 해파리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보라색. 이거는 쏘이면 진짜 갑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밖에 건져놓을게요. 왜냐면 해파리 자체가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부르는. 아니 여기가 더 안전해. 여기 물이 지금 들어오잖아. 이렇게 공격을 딱 가했을 때 요 촉수에서 정자들을 엄청 내뿜어가지고 자극 주지 않고 이렇게 바로 건져서 여기에다 내야 돼. 냄새 나는 것 같아. 냄새 나. 예. 덤냄새 나. 어, 너 지금 좀 뿌듯해하는 것 같은데 맞아? 어. 너 좀 친해 라가리? 아 유튜버 다 됐다. 자, 여러분 되게 이상한 생물인데 이게 뭐예요? 개 신기하지? 개찌렁인가 봐. 우와 우와 개 신기하지? 도망간다. 우와 진짜 신기하네. 나 처음 봐. 개찌렁이 원래 저렇게 날려다니나 봐? 아닌 저거 봐봐요. 날려다니잖아. 들어 잡아볼까? 일로 와봐. 개찌렁이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개찌렁이지? 근데 어. 물에 비치면은 이렇게 빛나나 봐. 그치 약간 그래서 청개비라고도 하거든요. 나 날라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지렁이라서 땅이 겨다닐 줄 알았거든요. 없다 맞지? 어.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어. 자, 여러분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은혜가 지금 집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아 더 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의 로과. 진짜 크지? 너 군부 좋아하네? 전복 같잖아. 얘 진짜 근데 맛도 전복보다 쫄깃쫄깃해. 자 네, 그럼 이걸로 아무거나 해줘. 너 알아서. 알겠어. 어 가자. 고생했어. 대답해. 아. 대박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닥친 대로 해루지 성공! 뭔 개소리야. 잡아왔습니다 이거 하기로 했잖아. 다시 한다. 자 하나 둘 셋 액션. 자 이렇게 해서 닥친 대로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은혜가 저 대신 요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바치는 건데 오늘 어떤 요리를 나한테 바칠 거지? 명란 해물 볶음밥 빠밤. 명란 해물 볶음밥 이렇게 올려. 명란 해물 볶음밥. 자 여기 보시면 없던 놈들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요건 뭐냐면 저희가 옛날에 수아시아에서 전복 돈마리 샀다가 얼려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료들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리고 명란 어디 있어? 열어봐서. 야 명란 잡았어야지. 이거 잡았어. 가지러이도 잡았다 야. 자 명란 은혜가 잡은 거래요. 어쨌든 뭐 은혜는 자기 채널 아니니까 구라 막 쳐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걸로 은혜가 해주는 명란 해물 볶음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은혜가 해줬던 요리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은혜가 요 정도로 요리를 한다고. 아니 된장국 먹었을 때는 그냥 맹물 차라리 쳐먹은 게 나을 거라고 생각. 뒤질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목욕하러 가자. 아니야? 맞아 맞아. 해. 자 이제 하이. 아 그래? 어떻게 하지? 아 너 진짜 멍 때리고 카메라만 들고 있었어? 어. 그딴 식으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월급을 줄 수 없지 이 새끼야. 나 출연료도 바로... 안 받고 이러잖아. 알았어 오늘 거 출연료 줄게. 조회수대로. 조회수 만약 20 나오면 조회수... 20만 원이야? 어 20만 부탁드립니다. 준비됐어? 뭐가 준비돼? 하나 둘 셋! 워터야! 반대로 됐어 반대로. 전복 먼저 닦아볼까요? 하나 둘 셋! 워터야! 잠시만 왜? 빠졌네. 왜 느려? 아 미안해 미안해 다시 할게. 워터야! 아, 여러분 이렇게 개 빠졌어요. 내 짬바를 보여줄게. 너 긴장했어? 워터야! 와 짬밥 인정. 조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얘네를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거품 나오잖아요. 얘가 아마 퐁퐁 부신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복 두 개 닦아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리릭 이런 거 하나 해줘. 오늘은 네 채널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어. 하나 둘 셋. 가스켓터 체리처럼 해야지. 자 여러분 이게 군부라고 하는 건데 만져봐. 되게 쫄깃쫄깃할걸? 그치? 느낌 어. 전복이랑 비슷하지? 어. 야! 뭔데? 내장 너가 그냥 눌러. 자 여러분 은혜 지금 바로 그냥 압출기로 손질한 거거든요. 손가락 악력이 60 정도가 나와가지고 괜찮아 얘자 어차피 짜? 어짜봐. 우와 이게 뭐시오? 아 배고파. 자 여러분 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씻어주도록 할게요.
버터야! 군부가 지금 몇 마리야? 한 놈 두식이 석탄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여덟 마리 있으면 뭐야? 발등이 구 뭐였지 구? 구봉석이 이 새끼야! 많이 컸다 아유 많이 컸어 이거 아니, 나도 이렇게 카메라만 할 때 한번 쳐보지 오케이 수 있는. 오케이 자 여러분 군부 전복 이렇게 다 했으면 다음 건 뭐예요? 초장 깨레끼 치카치카치카치카 이 어? 뭐야? 어? 이 나갔네? 발치를 하래 누가? 몸물개 이것도 다 닦아주고 오겠습니다잉 어, 많이 본 것 같으네 빙수야 수고했습니다 빙수님 죄송해요 다음은 로 둥래끼들 하나 잡고 걔 잘하는 척 개빡친다 줘봐 다시 없어 다시 알았어 해봐 나 한 손 카메라 들고도 한다 근데 왜 껍질을 씻어? 사실 안 씻어도 돼요 왜냐면은 얘네는 어차피 생으로 먹고 한번 삶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물에 이렇게 돌돌돌돌 해줘 그렇지 어이 알모 영감 드셔보시라오 이거 뭐 먹으면 이 단아가 그게 내 수작이오 아 보험비구나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는 것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와! 와! 이게 뭐예요? 여기는 다 삶아줄 거고요 여기는 다 튀겨줄 거예요 어, 왜 그러죠? 다 삶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가 맛이 없어서 또 팡이 새끼가 리를 써라 랑이 새끼가 쳐 뱉거든요 오오오 뭐야 뭐야 삶이러 가다 따라 빨리 따라 빨리 따라 오오 뭐야 빨리 따라 오오 굉장히 잘했는데 멘트를 못 쳤어 뭔지 알지? 아 너무 어려운데 필터 없이 나한테 평소에 하듯이 아 여보 밥 드세요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면 돼 자 하나 둘 셋 따라 수염을 다 잘라버리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둘 내가 이런 거 속을 줄 아냐? 왔다 야 냄비 탱 부부부 이게 끓을 때까지 기다려줘 렌지 이게? 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휘리릭 아 상마이가 훔쳐갔어 야 상마나 그거 왜 훔쳐가 이거 줘봐 휘리릭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바로 끓기 시작하면 아주 채소 오징어 터져버려서 제가 잡은 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큐 아주 채소 오징어 아 못하겠습니까 김철 들어가 봤어? 여러분 얘들은 싹 다 삶았어야 되기 때문에 전복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싱싱했으면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저희가 얼려놓은 게 좀 됐거든요 옛날에 사서 어 이거 보세요 불순물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숟가락으로 거품을 조금 걷어줘야 돼요 어우 깔끔하다 자 여러분 이게 해산물 끓일 때 항상 나오는 불순물이에요 야야야야 헐 오 개맛있다 안 마셨어요 여러분 모자이크 이렇게 이거 머리 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다 됐다 전 톤업 나랑 비싸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되게 어설프다 맞아 그냥 나대로 해야겠어 그래 한번 너대로 해봐 얼마나 재미없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웃기지 저기까지 거리는 1m 총 부어버섯 워터야 자 그러면 찬물에 한번 식혀놓고 우왁 자 해산물이 식는 동안 요 게를 일단 튀겨주도록 할게요 프라이팬 깨 부풀려 이거는 아침에 먹은 계란후라이이기 때문에 바로 튀겨도 괜찮나요? 뭐 우리가 먹던 건데 어떻게 방금 어떻게가 아니라 어때? 라는 문장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내보다 입이 빠른 거 아니야 지금? 왠 줄 알아? 내가 왜? 원래 말이 진짜 느리잖아 원래 은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게를 한번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늘 뭐야? 자 넣어볼까요? 어 하나하나 가지런히 저는 그냥 다 부어버리거든요 자 여러분 걔를 또 요렇게만 하면 알겠어요 어 뭔데요? 루츠 오빠 이거 무늬 봐봐 무늬가 아니라 등이 깨진 거야 아하 다 됐습니다 아 첫 턴오프 이제 옮겨볼까요? 네 옮겨주세요 야 은혜 너 부담 많구나 지금 어깨 무거워 잘하는데? 여기 놓으면 되나요? 아니 너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의존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면 뚝딱뚝딱 하지 멘트 치면서 뚝딱뚝딱 해 아 여기다 놔야겠다 그럼 이거 해. 아 나한테 이거 해볼까요?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나 혼잣말이야 아.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거라고 아 이거 라이브구나 어 이게 뭐게요? 정답 로추요 맞습니다 얼마자? 이거 내장 내장은요 그냥 싹 다 걷어주는 게 좋습니다 뜯어버섯? 던져버섯? 버터야! 네 전복 딸 때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따주면 금방 따집니다 생으로 딸 때도 숟가락으로 따면 돼요 밭을 씻어 빨리 은혜야 아 내 맘이야 씨 뜯어버섯 이거 뭐야? 이? 어 이다 이 이랑 한번 부딪혀볼래? 나에게 전복 이와 내 이를 부딪힐 기회를 주다니 똑똑똑
자, 전모도 봐서 씻어주고. 올려봐, 샷. 자, 여러분, 이제 군부인데, 군부가 굉장히 손질하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왜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봐봐. 손질 끝! 오, 뭐야? 바로 뽑히네? 근데 이 군부가 작은 전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엄청 쫄깃해 보인다, 맞지? 한번 먹어볼까? 어. 냠냠냠냠냠. 아, 이제 재미없다, 먹어. 아, 알았어. 진짜 먹어. 자, 이게 제가 손톱으로 눌러볼게요. 이래도 아무렇진 않아요, 진짜? 이게. 잘렸다. 아, 리발. 다 보시고 잘라, 그냥. 괜찮다, 왜? 너무 세게 하잖아. 힘이 너무 좋잖아. 고둥. 뭐야, 넷플릭스 아니야? 두둥. 아, 뭔가 너랑 나랑 안 맞아. 자, 이걸 빼줄게요. 찔러봐서 이걸 돌려. 어,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야 잘 빠지거든요. 여기에 막이 있죠? 이거를 뜯어. 기분이 너무 좋아. 변태를끼. 그리고 여러분, 엉덩이 쪽 있죠? 이쪽도 뜯어? 어, 뜯어, 뜯어. 다 내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줘야 먹었을 때 탈이 없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럴싸할 수도 있어. 원래 하잖아. 원래 하지. 올려봐서. 자, 그럼 지금 종류별로 다 했는데 이 나머지 애들 있죠? 싹 다 은혜가 다 손질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 여기 찍어줘야지. 내가 맨날 하는 말인데. 저 멀리 꺼주시고. 아, 명란. 하이라이트. 아, 이게 아니지. 이게 하이라이트지. 되게 너 근데 편안해 보여. 날 따라하지 말고 너 하라는 대로 해봐. 이게 무슨 춤인지 맞춰봐. 아니, 예사비어 베베 고모나나 베베 두는 달게 기다려봤을. 몇 개 넣을까? 나는 명란 많은 거 좋아해. 이렇게 두 개 붙어있는 거 알만 이렇게 적출하는 거야. 어, 잘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제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밥을 볶아주러 갈게요. 아, 맞다. 왜? 파. 아, 파 넣어줘야 되구나. 파는 파 기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대충 잘 썰은 척 해야 돼. 손 말아, 손 말아. 그렇지. 탕탕탕 소리만 내. 안 썰려도 돼.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파까지 다 썰어주고 이거 싹 다 넣어가지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볶으러 가면서 웃길 수 있어? 저기와의 거리는 2.5m.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총총 프라이팬 게임! 불이야. 롱롱롱. 파기름 내줄게요. 파송송. 계란탕. 옛날 사람. 파기름을 먼저 이렇게 내주고. 버터 가져와. 예. 자, 여러분, 버터를 꺼낼 거예요. 빨리 저기서...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리발렉이요. 랑이가 버터를 좋아해요. 나야? 랑이? 랑이가 아주 버터를 환장을 해가지고. 아, 제가 진짜 버터 좋아하거든요. 돼지 새끼. 와, 파에 버터를 먼저 절인구나. 어, 이건 상관없어. 그냥 내 맨날 달라져. 내 맨날 달라진다고? 다 알아들을 걸 이제? 다들 정해! 우와, 지린다 이거. 룩싹 들어가라. 우와, 야, 맛있겠다. 자, 전복 룸부 들어가라.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냄새 개 돌았는데? 이제 밥. 어, 일로와. 왜? 거기 아니야. 아, 저 리발렉이야 또. 아, 우리 집 밥솥 여긴데 뭔 소리야. 이거 사실 은혜가 광고를 노리는 큰 그림이에요, 맞죠? 아, 어, 맞아요. 광고주분께 한 말씀 하세요. 햇반. 자, 밥 들어가라. 와. 아, 뜨거. 오, 뜨거, 조심해. 이제 빨리 급해. 야, 빨리 급해. 부셔. 이제 이거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우와. 그래서 여러분, 양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햇반도 지금 잡곡밥으로 산 거예요. 맞아. 이게 끝이 아니죠? 따라와. 아, 매력적이야. 룰루르! 또 있어요? 달달! 룰소스는 많이 넣으면은 엄청 짜. 아무래도 명란이 짜기 때문에. 어, 진짜 이 정도만 넣어? 어, 이게 적다고 생각해서 맨날 더 넣었는데 진짜 짜 죽겠더라고. 어, 진짜로? 야, 계란 한 손으로 깨주세요. 잘하는 사람은 한 손으로 깨던데? 달달! 어, 거기서 풀어주는구나. 밥이랑 바로 안 섞고. 자, 여러분, 요렇게 볶으면 끝입니다. 마지막 웍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자, 마무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표 닥친대로 해루즈 명란 해물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선 해물 없는 요 부분 있죠. 먼저 딱 퍼가지고. 와, 야, 너무 배고파. 아, 왜 이렇게 배고프지? 우리 밥 일찍 먹었어? 뭐 먹었지? 닥쳐 추배해라. 와, 은혜야, 이거는 진짜 빨아야 돼. 진짜 이거 해보세요. 사실 굴소스 명란 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명란이 약간 호불호가 있잖아. 명란을 튀겨서 먹어보시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그 명란 튀김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워지면서.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자, 요 게 한번 바로 먹을게요. 사실 쫄짱게만 튀겨가지고 고구마 딱 소스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요렇게 먹으면 항상 비릴 때가 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 너무 잘 어울려. 쫄짱게를 잘못 먹으면 굉장히 비려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나 장난 아니세. 교분 손해라 임마, 알겠어? 아. 자, 그러면은 군부입니다. 군부 같이 딱 해서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후배라. 맛있어서 눈 돌았네. 야, 군부 식감 장난 아니에요. 전복보다 쫄깃쫄깃해. 군부만 따로 퍼서 먹어볼게요.
야, 안 씹혀. 여러분 진짜 너무 쫄게 돼가지고 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는 아까 엄지 힘으로 막 뚫었죠. 음부가 여러분 바닥하고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든요. 손으로 빠르게 툭 치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잡아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심심할 때 드시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너무 맛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대망의 자 여러분 요거 전복 자 바로 먹고 오늘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밤에 혼자서? 혼자서? 컴퓨터에서? 투베르 군복 개쓰레기예요. 군복 잡아 드시지 마세요. 전복이랑 열이 다르다. 와, 이 명란이 지금 굉장히 짭조름하기 때문에 전복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너 먹어봐.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밥은 자기가 먼저 처먹는다고 하고 먹방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어 맞아 딱 이거야 맞지? 먹어보겠습니다. ASMR이야? 어 그냥 밥만 먹겠습니다. 주름 이거 파가 있어야겠네. 파 맛이 나? 바삭바삭해. 이때까지 해줄 때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은 맛이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뭔데? 게 츄룩츄룩. 너 깜짝 놀랐네. 게 먹고 진짜 나 게 이렇게 마신 거 처음이었어. 아, 진짜 맛있지? 그럼 나는 이제 고등을 먹어볼게. 어, 나 고등 안 먹어봤다. 너가 먹어봐. 츄룩츄룩. 나는 이거. 너는 고등을 좋아하지. 저희는 여러분 사실 고등, 소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군소 안 좋아하고 은혜 얼마 전에 군소 먹었어요. 상무소 맛있게 씹어 드신 거 보셨죠? 은혜는 고등 같은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지? 고등 어? 그 내장 향 같은 거. 아 진짜로? 너 그럼 끝에 그 롱코 그것도 빨아서 괜찮았겠다. 자 전복 가자. 너무 큰데? 근데 한 입에 딱 먹잖아? 너무 잘 으스러져가지고 괜찮아. 그래? 어. 날아서 내 입으로 들어왔어. 어 하리보. 추룩추룩. 어때? 너무 큰데? 너무 커? 응. 너 지금 전복만 먹었지? 응. 밥 빨리 조금 퍼서 먹어봐. 밥이랑 어울리면 진짜 맛있어. 빨리 초록초록 빨리. 응. 또 더 넣어. 밥 더 넣어. 밥 더 넣어. 그렇지. 그렇지. 계속. 그렇지. 계속.